안녕하세요. 어반거리예요. 오늘은 좀 느긋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요. 꽃과 함께 매화이죠? 곧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벚꽃보다 먼저 핀 매화. 예쁘네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어반거리 사는 곳인데요. 고라성의 정원입니다. 이 꽃은 자몽련이에요.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고 하죠. 자몽련도 있어요. 화단에는 한 번 더 둘러볼까요?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네, 이곳이에요. 이쯤인데 보세요. 아세요 이 꽃? 네, 천리향을 간다고 해서 서향, 네, 천리향이라고 부르죠? 서향입니다. 또 다른 향기를 찾아서 옆으로 가볼까요? 이쯤에도 향기 나는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라색? 네, 보라색 이 꽃이 뭘까요? 네, 히아신스예요. 봄꽃의 대명사죠? 그 향기도 그윽하고 어찌나 진한지. 별꽃이에요. 우리 집은 보라색 별꽃 히아신스도 있답니다. 작년보다 더 튼튼해진 히아신스. 느긋한 어느 봄날 꽃바람 맞고 있는 어반거리예요. 홍매. 홍매는 백매보다 향이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색깔만큼 향기도 세트카답니다. 노란 개나리인가요? 노노노. 이거는 생각이 많은 생강나무도 아니고요. 붉은 산수유 열매. 옛날 교과서에서 들어봤던 산수유 열매 아시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산수유. 이곳은 어반거리 사는 고라성이랍니다. 고라성의 아침. 잠시만 더 둘러볼까요? 노랑노랑. 봄은 아무래도 노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개나리가 사철 아무 때나 핀다고 하지만 그래도 봄은 노랑노랑이에요. 하얀 목련이 피기를 기다리고요. 그때가 되면 또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물 만난 고기처럼.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아요. 좋아요.